네, 안녕하십니까. TV뻥튀기 김용석입니다. 네, 오늘은 또 이렇게 뵙게 되네요. 네, 날이 갈수록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는데, 나날이 잦아들지를 않고 정말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는 이런 형국입니다. 그러나 세월은 지나면 반드시 봄날은 오는 것처럼, 요즘 보니까 우리 출근길에 보면 그 개동백이라고 그러나요? 생강나무가 벌써 아주 빨갛게 빛을 완전히 피워놨습니다. 이처럼 아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난관도 반드시 해결이 되고 우리 세상은 좀 더 좋은 쪽으로 더 발전되리라라고 확신합니다. 오늘은 그 용기는 이러한 그 위급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화가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. 1892년생 그 미국의 그 펄벅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있으시죠. 그 중국의 그 빈농에서 자란 왕뭉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빈농에서 자라나 대지주가 되어서 그 활동하는 그러한 그 뭐 장면을 멋지게 이렇게 묘사해서 미국의 여성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문학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펄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이분이 그 아버님이 중국의 그 선교사로 가 있으면서 그쪽 그 중국 그 동네에서 예전에는 상당히 그 이제 가뭄이 심해서 기근이 났다고 해요. 그 바람에 이제 동네 주민들이 수군수군 되면서 우리 동네에 그 미국 선교사가 들어있어서 신이 노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그 가뭄과 기근을 주는 것이다. 그런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쇠스랑 또 뭐 괭이 뭐 삽이랑 막 들고 이제 이 집으로 쳐들어왔는데 마침 그 아버님이 되는 그 선교사는 어디 출장을 가고 비어 있었다고 하죠. 여기에 쳐들어왔는데 그 펄벅의 그 어머님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그 재치를 활용해서 그 안에 문을 모든 대문을 다 열어놓고 이제 펄벅의 어린 딸에게는 장난감을 주어서 이제 평화롭게 놀게 하고 자기는 그 문마다 다 이렇게 열어놓고는 그 안에다가 이제 먹을거리 케이크라든지 뭐 차라든지 이걸 준비를 잘 해놓고 자기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군중들이 다 몰려들어서 이 집에 이제 그 해코지 하려고 막 이렇게 왔는데 의외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뭐 도망을 갔거나 아니면은 그 경계를 해야 될 사람이 너무 이렇게 그 제갈량의 그 재치처럼 다 열어놓은 상태로 이제 그렇게 평화롭게 있으면서 웃으면서 어서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고마우니 들어와서 차라도 마시면서 이렇게 놀다 가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놀래서 수근거리다가 이제 하나 둘 방으로 들어가서 제공해주는 맛있는 음식과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돌아갔다고 해요. 이렇게 위급한 상태에서 만약에 그 펄벅의 어머님이 그 사람의 그 상황에 이제 놀라가지고 만약에 도망을 갔다든지 아니면 대문을 굳게 잠가놨다고 하면 그 달려드는 그 군중들한테 무슨 낭패를 당했을지 뻔하게 이제 예측이 되잖아요. 그러한 상황에 그렇게 어렵고 위급한 상태에서도 자기의 그 용기를 잃지 않고 그러한 일을 이렇게 잘 무마했기 때문에 그 어린 딸이 자라나서 그 중국에 있는 생활상이라든지 그 이제 그 왕릉에 대한 일가를 이제 글로 그려냈던 그러한 멋진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.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난국이 온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있었던 일이고요. 우리가 2000년 이상 살면서도 그 이보다 더 큰 위험은 많이 있어 왔죠. 언젠가는 이것이 완전히 이제 해결이 돼서 예전에 그럴 때도 있었어 라고 이렇게 되뇌일 날이 있을 겁니다. 이렇게 위급할 때일수록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고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견디어 나아가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더 성숙된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 다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은
이런 상황일수록 저 용기를 잃지 마시고 또 희망을 놓지 말고 다들 어렵다고 다들 염려스럽다고 불안하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.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거기다 이제 과민하게 그러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열중하면서 되도록이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집회 장소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복잡한 곳은 좀 출입을 이제 좀 자제를 하고 또손 정말 철저하게 좀 씻고 손발도 씻고 되도록이면 이제 마스크 하면서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 뭐 이렇게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지 않겠느냐. 또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? 저희도 뭐 일시적으로 보면 정말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. 그 민속 5일장이 지금 다 폐장이 되어져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알뜰장, 아파트에 있는 알뜰장들도 일단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폐장이 벌써 된 지가 몇 주일이 됐어요. 그리고 지방에 나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정말 장사들이 좀안 되고 있고, 지방 행사장, 요즘 같으면 아마 봄꽃이 피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각종 그시 행사라든지 지방 자치제에서 하는 행사들이 쭉 이렇게 계획이 나올 텐데, 모두 지금 다 이렇게 없는 상태로 되어져 있습니다. 하지만 산줄에, 뭐, 산 입에 거미줄 칠일 있겠습니까? 여지까지도 살아왔고, 또 앞으로도 더 좋게 되기 위한 그러한 절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하잖아요. 이러한 가운데 다져진 바닥으로 점점 더 좋아지는 쪽으로 상승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위기에 용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취지로 오늘 펄벅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. 여러분, 모두 함께 이러한 난국을 함께 이겨나갑시다. 화이팅!